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이제 점점 정상화가 돌아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뉴욕시가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, 사실 뉴욕시는 팬데믹 동안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노숙자 문제였어요. 노숙자 쉘터에 워낙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감염 진원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노숙자들이 감염이 될 수도 있었고, 그래서 뉴욕시가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, 이 노숙자들을 뉴욕 시내 60개 호텔을 지정을 해서 그 호텔로 다 들여보냈어요. 다 분산해서 수용을 한 거죠.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. 그런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. 네. 특히 그 맨하탄에 가면 한인타운 있거든요. 네. 32가를 중심으로 한 블럭 정도예요.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근데 그 한 블럭 되는 고기에 호텔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호텔 두 개가 다 노숙자 쉘터로 지정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팬데믹 내내 이 한인타운에 노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막 물건 깨부시고, 아이고, 막 그 아무데나 그 용변 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. 그래서 한인분들이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때문에 힘도 장사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진짜 노숙자들 때문에 너무 힘드셨거든요. 그게 또 그 다음 블럭에 또 있고 뭐 아유 막 난리도. 그게 맨하탄이 한인타운뿐이 아니에요. 그 호텔 주변 그 네이버후드라고 하죠. 거기는 네. 진짜 다들 노숙자들 때문에 막 옷들 벗고 돌아다니고. 아이고. 노숙자들. 아니 저도 벽에서 서서 용변을 보는 어느 여자 노숙자를 본 적도 있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. 막 유리도 깨고 그랬대요. 한인타운에서는. 아. 그런 일도 있었고.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드디어 뉴욕 디블라주 시장이 이 노숙자분들을 쉘터로 돌려보내겠다.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8천여 명 정도를 돌려보내겠다고 했어요. 뉴욕시 전체 그 노숙자가 지금 파악된 게 한 17,000여 명? 진짜 많다. 진짜 많죠. 이 정도 되는데, 그 작년 그래서 팬데믹 시작되면서 이 중에서 한 12,000명 정도를 그 이제 호텔에다가 다 분산 수용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또 8,000명만 지금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죠.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전체가 17,000여 명인데 이제 12,000여 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던 건 이제 비용 문제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노숙자들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이 정도만 갔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다시 돌려보내겠다. 이걸 7월 말까지 모든 노숙자들 다시 노숙자 쉘터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. 그 호텔에 다 나와야 돼요. 이제 노숙자가. 그런데 지금 그 이거를 하려면 근데 쿠오모 주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된대요. 어이고. 그래서 이날 브리핑하는데 드블라주 시장이 그걸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. 내가 진작 이거 신청했는데 이거 아직도 허락을 안 해주고 있다. 이거 방송에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. 둘이 괜찮나요? 둘이 술 사이가 암수이에요.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어쨌든 아직 그때까지는 답이 없었는데 뭐 허락해주겠죠. 둘이 티키타카가 장난이 아니네요. 네, 둘이 아주 심심하면 싸우니까 정들겠어요. 그런데 뭐 드블라주에서 빨빨니까 드블라주 막판에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아, 대놓고 쿠오모 주지사가 이거 그 대신 허락해줘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7월 말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럴 것 같아요. 생각해보세요. 네. 그 호텔 방들에 다 이제 수용을 한 거고, 이게 그 뉴욕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.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. 근데 뉴욕시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. 연방정부에서 이거를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. 그 재난관리청이죠. FEMA에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, 과연 그 연방,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. 그 전액을 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사실. 그러니까 뉴욕시가 지금 밝히질 않고 있어요. 연방에서 얼마를 받았는지. 네.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.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ABC 뉴스에서 본인들이 이제 알아본 바로, 이제 공식 발표는 뉴욕시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 ABC 뉴스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하룻밤에 이 60개 호텔에서 노숙자가 머무는데 100만 달러. 근데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. 1년이 넘었잖아요. 네. 3월부터니까 1년 한 15개월? 아... 이걸 매일매일 100만 달러씩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마어마한 돈이죠. 그럼 한 사람 앞에 100불씩은 들었던 얘기네요. 한 만 명이니까?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 정도. 네.
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, 지금.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노숙자들이 쉘터로 돌아가시면 이제 한인 그 한인타운도 훨씬 더 안전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안전하게 찾을 수도 있겠죠. 네. 네. 그래도 어쨌든 7월 말까지 그래서 다 모든 노숙자들을 노숙 쉘터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인타운에 그래도 노숙자분들이 안 계셔서 훨씬 더 안전해질 것 같고요. 더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한인타운 찾아서 좀 많이 그 음식도 좀 사드시고 네. 네, 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